041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의 테마는 동물 백신 / 방역 ASF, 돼지열병, 백신 코로나19이, 가, 있습니다. 코미팜, 은는 동사는 1972년 9월 21일 동물의 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물용 백신 등 동물의 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임상병리검사 분석 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2001년부터 전략적 신규 사업으로 항암제 및 암성통증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13년 9월 오송공장 준공 및 2016년 호주공장 취득을 완료함. 동사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코미녹스, 팩스-1로 대체한다는 목표로 신약 개발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물용 백신과 치료제 등의 제조업과 바이러스 및 유전자 검사 등의 연구용 역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기술부설중앙연구소를 자체 운영하며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체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용역비로 매출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음. 대시 항암제 및 암성통증 치료제 코미녹스, 팩스-1를 개발, 임상 이상 시험 마무리 단계로 2016년 호주 내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하였음. 재무 대시 돼지 서코바이러스 2형 예방 백신, 돼지열병 백신 등의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돼지 구제역 예방 백신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혈청검사 수수료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경상개발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유가증권 평가 손실 제거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개발 중인 신약 팩스-1, 코미녹스, 이호주, 대만, 한국에서 임상 진행 중에 있는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2년 11월 16일 기준 장마감 코미팜의 시가총액은 483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미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위입니다. 코미팜의 상장 주식수는 6418만 5876주입니다. 코미팜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미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3.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3.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8.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7.06배, 10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4억 원, 마이너스 22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3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59억 원입니다. 코미팜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9번지 19%이고 유보율은 942.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45이며 전일 대비해서 2.88-0.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3.1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6-0.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미팜의 2022년 11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5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60원보다 2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5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미팜의 종가는 7530원이며 주가가 코미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미팜의 종가는 7530원이며 주가가 코미팜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코미팜은 는 거래량 62,300일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7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09주, NH투자증권에서 7,296주, 삼성에서 6,619주, JP모간에서 5,73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500 내순 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51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96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709주, NH투자증권에서 5,79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76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 1,60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9,02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물 백신 / 방역 관련주 코미팜 주가